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꽃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꽃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요거는 지금 현재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들. 자, 무화과 나무 밑에 무슨 꽃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무화과 나무 밑에. 자, 옆에 또 그리고 향나무도 있고, 향나무도 화분에 했습니다. 크지? 향나무도. 자, 여러분들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는 잔디 깔아놓고 그 다음 채 보드블럭 깔아놓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도 꽃들 예쁘지? 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화분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화분에다가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또요 위에도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화분에다가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많답니다. 저는 이렇게 전부 화분에다가 이렇게 놨거든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많이 심어놨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이 허브나무거든요. 허브나무는 여러분들이 집에 마당이 좀 있으면 이렇게 하나를 말고야 이렇게 왕창 요식으로 좀 많이 하나 묶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당에다가 심어 놓으면 굉장히 번식률이 좋습니다. 뿌리가 없어도 요거 자체에서 뿌리가 내리거든요. 요 위에 갖다 끊어도 여러분들 잘 큽니다. 자, 여러분들 또 화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요게 꽃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는 전부 다 화분이고, 여러분들 한번 구경해 보세요. 요거는 단풍나무인데, 이 단풍나무입니다. 여러분들 단풍나무인데 참 요게 제가 사연이 많습니다. 이 나무는 자 여러분들 바닥편에서 조금만 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꽃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요거는 지금 현재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인데 이 꽃은 넝쿨처럼 포도나무에다가 지금 감아가고 있습니다. 감았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인데 이렇게 넝쿨처럼 이렇게 타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바닥에 거의. 자, 여러분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포도나무인데, 자, 여러분들, 종이에 말린 거 보이죠? 썰었습니다. 저래 포도는 안 싸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포도알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포도알 보이십니까? 자, 포도는 이 신문지 안 싸주면 안 됩니다. 백민초로 신문지에 다 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보이시죠? 자, 무화과 나무입니다. 요번에는 내가 많이 따먹어야지. 여러분들 안줄 거예요. 예, 포도도 여러분들 안줄 거예요. 내 혼자 다 먹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음 하나 좀 보여드릴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번 올릴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좀 보십시오. 대단히 많지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키우는 통이 옥상에 물땅꽃통 있잖아요. 아주 동그란 거, 아주 대형짜리 큰 거. 그거 잘라가지고 요 안에다가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물 자주 갈아주면 빨리 죽습니다. 이거는 물 자주 갈아주면 빨리 죽어요. 새끼 막 동생이 옆에 막 얼마나 좋은지, 알을 얼마나 잘 치는지 죽겠습니다. 아 좋아. 인사 잘하네. 인사로 올라오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얼굴 보여주라. 얼른 얼굴 보여주라. 오늘은 얼굴 보여주라 시청자분들께 빨리.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